클레이로 반짝반짝 무단벌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 살펴볼게요. 클레이로 완성한 무당벌레의 모습입니다. 귀엽죠? 준비된 빨간색 클레이를 적당히 나눈 후 딱지 날개가 될 투명 방구 안에 손으로 펴 발라줍니다. 클레이가 손에 묻지 않게 로션을 미리 발라주세요. 골고루 펴 바른 빨간색 클레이 위에 폼볼을 꾹 눌러 붙이고 준비한 들들이를 붙이기 위해 목공포를 살짝 묻혀 돌돌이를 고정시켜줍니다. 빨간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 다시 한번 들들이를 고정시키고 무당벌레의 몸통을 채워줍니다. 들들이가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손으로 꾹 눌러주세요. 클레이가 투명 방구 밖으로 살짝 넘쳐나와도 괜찮습니다. 검정색 클레이로 무당벌레의 머리가슴을 만들어 볼 건데요. 클레이를 적당히 떼어 동그라미로 만들고 투명 방구 손잡이 부분에 살짝 눌러 붙여주세요. 무당벌레의 가슴이 완성이 되었으면 검정색 클레이를 조금 작게 떼어 타원형으로 입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이쑤시개로 입을 표현해 줍니다. 검정색 클레이를 손바닥으로 가늘고 길게 밀어주세요. 딱지 날개가 되는 투명 방구 윗부분에 반으로 나누듯 붙여줍니다. 들들이의 손잡이에 검정색 클레이가 묻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검정색 클레이를 반죽해서 다시 한번 가늘고 길게 밀어줍니다. 이번에는 투명 방구 아랫부분에 검정색 테두리를 붙여줍니다. 붙여놓은 테두리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손으로 잘 정리해주세요. 검정색 클레이를 손바닥으로 살짝 밀어 이쑤시개로 나누어 줍니다. 손으로 클레이를 살짝 떼어 둥근 모양으로 무늬를 만들어 날개의 테두리 선 가까이에 붙여줍니다. 반대쪽에도 함께 붙여주세요.
나머지 무늬는 목공풀을 투명 방구에 살짝 묻혀 붙여줄 겁니다. 손으로 클레이를 조금씩 떼어내어 날개 무늬를 완성해 줍니다. 날개의 검정 무늬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가슴 부분에도 흰색 클레이로 무늬를 넣어주세요. 손가락으로 흰색 클레이를 살짝 떼어내고 작은 타원형을 만들어 가슴 부분에 붙여줍니다. 가슴 부분에 흰 무늬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가슴 앞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에 무당벌레의 눈을 만들어 붙여줍니다. 손가락으로 무늬를 살짝 눌러 옆으로 당겨줍니다. 이번에는 검정색 클레이로 무당벌레의 다리 6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정색 클레이를 손으로 조금 떼낸 후 손바닥으로 길게 밀어 이쑤시개로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크고 작게 나눈 클레이를 손이나 파이로 잘라줍니다. 제일 작은 동그라미로 물방울 모양 두 개를 만들어 가슴 부분에 다리로 붙여줍니다. 양쪽에 나란히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큰 물방울 모양으로 다리를 네 개 만들어 붙여줍니다. 양쪽으로 나란히 붙여주세요. 다리의 끝부분이 뒤로 살짝 휘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무당벌레의 다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비를 만들 때 사용한 반짝이 풀을 손가락에 살짝 짜낸 후 날개 무늬에 살짝 발라주세요. 가슴 부분의 무늬에도 반짝이 풀을 살짝 묻혀줍니다. 이렇게 클레이로 만든 무당벌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돌돌이를 잡아당겨 무당벌레를 움직여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